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분들 명예원장입니다. 자, 오늘 해볼 직업은 우리 엘리시움의 초고 스펙 태몬 어벤져 261 피세님 데리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패션이 심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제 범상치 않아요. 토벤머리 형님이십니다. 네. 자, 아이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이템 공개와 그다음에 능력치 공개, 그 이후에 보스 레이드 일정 제가 한번 또 체험해 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태몬 어벤져로 하드소 데리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일정 좀 빵빵하고요. 자, 유니온부터 확인. 역시 우리 또 고인물 이상징 8000이 넘어야지 진정한 여러분의 초고 스펙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또 레벨은 신뢰의 레벨이시고요. 자, 장비창 바로 또 들어오. 와, 우리 또 바로 그냥 포도밭으로. 포도밭은 아니구나. 이거 뭐라 하지? 청포도밭으로 알록달록 갑니다. 자, 데몬 어벤져, 자, 심볼 현재 3만 더 올리시면 이제 만렙이시고요. 에스페라만 올리면 되네요. 자, 아이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봤을 때는 아케인 쉐이드템 풀셋을 맞춰 주신 것 같고요. 그 데몬 어벤져가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지금 이제 채팅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놀타포스가 뭐냐면 놀라운 장비강 주문서 파랑색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스타포스를 합쳐서 만들어낸 데몬 어벤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혼종 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놀 10이 아이템들이 놀타포스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직업은 이제 다시 못 사서 다른 데몬 어벤져가 물려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스타포스를 먼저 바르고 놀장강을 발라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3, 2, 1, 차! 오, 여기 같아. 최고 HP 지금 143만 3361. HP 140만 대거든요, 여러분들? 140만 대면은 이걸 이제 일반 규스탯으로 환산했을 때 6만 7만급인가요? 아, 여기서 하이퍼바디까지 쓰라고. 아, 그러면 뻥튀기 되네. 뻥튀기 쓸바디를 쓸컵의 노데스를 쓰고 쓸바디를 딱 써줘버리면은 오! 150만 근접한 150만. 근데 이렇게 해도 전기줄은 그 자기 최대 HP 비례됨이라 뒤집니다. 네, 그냥 뒤지고요. 자, 일단 키세팅해두고 여러분들 오늘 먼저 우리 주간보스들부터 먼저 빠르게 돌고 이후에 최종보스 하드소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소우까지 가려면은 극한이 포스 실드를 껴야 되는데, 아, 근데 루인이 최종 데미지 10%나 늘려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쓰면 아마 딜이 약간 하락은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잠대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1, 2패까지 재생룬 많이 사용하시다가 3패에서 좀 스위칭 하시더라고, 루포실 쓸 때. 이따가 뭐 그러면 재생룬 모아두고 그 다음에 링크 먼저 또 준비하고 한 번에 또 가보는 걸로. 아니, 루인 포스 실드는 그냥 하드소우 같은 데에서는 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HP 비례되면 더 쳐맞아요. 이거 아파요, 아파. 모든 공격에 피역시 받는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이게 그냥 뒤진다는 거예요. 예. 루인으로 만약에 깨면 아무도 못 깰 기록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 말이 맞아요. 아무도 못 깹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와가지고 그냥 이제 핵 쓰는 거 아닌 이상 절대 못 깹니다. 루인으로는 그냥 안 끼고 한 게 정신건강에 좋다. 자, 유니온님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사장님 고마워요. 하드소 데카 안 까이고 하면 3만 원 가능. 하드소 데카 안 까이고 클리어 시 3만 원 미션? 아, 나 데몬 어벤져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거 좀 설명 좀 봐야 될 것 같아. 나 블러디 페스트 이거 차징하면서 하면 HP가 깎이면서 딱 썼을 때 펑 터지면서 HP가 그 때렸을 때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콜 마스마 이것도 한번 설명 읽어볼까? HP 20% 소비하고 마스테마 소환. 한돈 추가 데카 안 까이면 치킨 한 마리. 와, 시민님 데카 안 까이면 치킨 한 마리 또 추가 미션. 마스테마 클로우 뭐야? 그냥 에용이 할퀴기를 뭐 이리 멋있게 써놨냐?
에옹이는 그냥 쓰나 마나. 에옹이는 쓰나 마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쓰나 마나보다는 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자 일단 우리 자포스들 우리 꼬꼬마 친구들 먼저 돌아보고 예, 우리 피세님이 강력함을 한번 측정한 이후에 쿨루핑 그 다음에 팔라딘 와헌비숍 재생룬까지 다 받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보스 손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력기가 엑스큐션 그 다음에 한 번에 잡기에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는 뭐여야죠 사우전드 소드. 자 우리 첫 번째 보스들은 우리 기본 버프로 먼저 우리 자바 보스들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은 이 스펙이면 프렌즈만 쓰고 가만히 있어도 카쿠미 죽는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렌즈 발동. 오! 오 따끈따끈해. 자 프렌즈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족이 피를 뿌린다고 써놨는데 따끈따끈하게 이제 작품 녹여버렸습니다. 야 어디까지 이거로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다음은 매그너스. 개웃기네. 자 따끈따끈. 오 아파. 이럴 때는 실드 체이싱으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토토토토 여기 땅 땅바닥 깔아놓고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죽여버리자. 자 일로 오세요.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HP 비대됨이라 여러분들 네, 하드메그너스에서 죽는 거는 예, 네, 좀 눈 감아주시고 기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인포스 시절하고 HP 일정 비율로 피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모든 공격에 피격시 받는 데미지가 25% 증가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애들이 때리는 딱밤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엄. 다다다다다 카. 토토토. 그렇지. 좋아. 실체 컷입니다. 토토토. 카. 좋아. 이게 보스죠 여러분들. 플랜지 키고 이제 포비든 키고 들어가는 거죠? 야 괜찮아요 보드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드 모드 스루프 가자. 야 무적. 야 잠깐만 이거 무적을 안 받았었네. 와 지금 프렌즈 켜서 다행히 그래도 처음에 죽진 않는데. 자 일단 1페이지 2페이지는 와 개순삭 뭐야. 야 디멘션 써서 쓰면 안 된다 이거? 급뛰기 아껴서 아낄 거 그랬나? 불태웠다. 자 2페이지 호따 딱밤 실체싱 바인드. 오케이 바인드 넣고 오 바인드 재생토였어요 이거. 실체 자 날아가면서 밀격을 요거로부터 피해주고 다시 실체 써주고 밀격을 또 피해주고 와다다다다 또 피해주고. 오케이 어 지금 아파요. 이거 지금 피격 데미지가 매우 증가했기 때문에 존나 아파요. 점프 샤라라라라라라 다이 뭐야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케이 살았노. 이게 바로 프렌즈다. 아 전기줄 이거 맞으면 안되는 거였는데 와 실수해버렸네. 오 타임 으악 야 우와 차 좋아요 나이스 와 자 재생룬 1분 남았고 나와봐 바인드 언제? 바인드 저항 언제 풀리지? 오 아파 기다려봐. 아머브레이크 쓰면 좋다고 하네. 아머브레이크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아머브레이크 저 킬 안 났어요. 아머브레이크 근데 지금 나 방울 좀 높아가지고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건 전기줄 바로 나온다. 그렇지가 아니네. 어 아니네 뭐지 오른쪽이 얌전한 고맙습니다. 이거로 또 피해주고 실체 톡탁 좋아요. 네, 2페이지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극한의 보스 실드. 여기서부터는 아프단 말이야. 가자. 야 노데카 깨면 또 나 아까 뭐 3만원 미션 있지 않았냐? 3만원 미션? 이제부터 프렌즈 꺼야 된다고? 아니 나는 포비든이 남아있다. 블러디 피스 꺼주고. 오 잠깐만 야 프렌즈랑 씨발 보라고치랑 이거 낚시한다 이거. 야 안 보여 이 개새끼야. 뭐가 보라고치지? 오케이
아 꼬여있다 이거. 아니 근데 3페이지선은 좀 꼬여있다. 아니 이거 헷갈리게 하잖아 자꾸. 사자 피해주고 오케이 붙어가지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써주고 써주고 피해주고. 자 바인드 곧 왔어요. 바인드 지금 뭔가 무서워 태양버그 그렇지. 자 바인드 써주고 이거 디멘션 소드 바로 발동 스파이더 미러까지 해준 다음에 프렌즈 끌을 프렌즈 또 아따따따 잠깐만 와 도어 한번 깼어 도어. 아 존나 아프다. 자 마스테마 또 소환해주고 에옹 소리 개귀여운데. 오 나이스. 야 실체 연속 4번 터진다. 가자 그렇지 이게 바로 재사용이라고. 야 근데 이거 코디 왜 이렇게 코디 왜 이렇게 귀여워 씨. 야 슬슬 아프다. 야 아프다 프렌즈꺼 진정해. 자 여기 잠깐. 우와 태양버그 아하 점프 뛰어가지고. 아 나의 치킨 내 치킨 미격 데미지가 20만이야? 이거? 어 그 미격 맞고 간 것 같다 보니까. 바인드 재사용 오케이. 그 다음에 엠버링크 90초니까 대충 이따가 또 해놓고. 오 그래 이거지 이때 두때뽕 지리네. 야, 약 반피 왔어요 지금. 한방 맞을 때마다 피 20만. 오 이거 점프 튀어서 캔슬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자 미격 유도 한 번만 해주고 다행히 기다려봐. 오호 야 잠깐만 야 땅이 발다하면 안돼. 밀어줘 고마워. 와 땅에 발다왔으면 뒤졌다 이거. 프렌즈 한번 또 발동. 프렌즈랑 포비든 컨트랙트. 근데 프렌즈를 쓰면은 최종 데미지가 이제 피를 해가지고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물약을 못 먹는 게 좀 걸린단 말이지. 아 그럽니까? 어우 잠깐만 뜨거워요. 나이스. 아머 브레이크를 제가 지금 활용 못해. 아머 브레이크 하나 써줄게. 네. 아머 브레이크 지금 4차 스킬에 있는데 놓겠습니다. 좀 늦긴 왔긴 했는데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네. 방어는 어차피 95%라 피하고 실체 또 써주고 쳐 이것도 피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또 피해주고 디멘션 소드 왔고 엠버링크 먼저 사용해준 다음에 바인디 쳐 넣어준 다음에 디멘션 소드 두 번 발동 토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여기서 실체도 간간히 또 넣어주고. 좋아 얼마 안 남았다. 이거는 무조건 클리어인데? 어 한 대 맞고 어! 아 이거 위에서 갑자기 분쇄물이 또 왜 떨어져. 아 씨 장거리 유지할게요 이제. 아머브레이크 아머브레이크 거꾸로 오케이. 오 아머브레이크 후딜이 별로 없네. 와 이게 바로 프렌즈다. 와 잠깐 이제 프렌즈 끄자 고마워요. 일회용 용도로. 아 다행이다. 와 프렌즈에 피격댐감이 있어가지고 직사기 한번 막아주거든요. 직사기 한번 막아주는 게 풀필 때 한번 다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와 이걸 사네. 근데 오 좋아. 오 와 확실히 이게 돌진이 짧으니까 딱 히어로 돌진 느낌이야.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이거 나 본 게임이잖아. 이거 루카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형님 루카만 나오면 신뢰가 안 된다면 치킨 한 마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미국 잠깐 피해줄게요. 어 태양버그 조심. 왼쪽으로 어 잠깐만. 와 오 다행이다. 와 야, 죽어. 아씨 아 이거 지금 방금 위험했다. 아 이거 제자리에서 HP 먹어야 되는데 나 프렌즈 킨 줄 알았네. 루카만 나오면 동시 까자고. 무슨 소리야 이씨. 데카 2위에다가 유용하면 그냥 깔 것 같아. 근데 몰라요 또 방심하면 안 돼. 이 새끼 내가 볼 때 곧 전기줄 나오거든. 근데 태어나면 전기줄 나오거나 먼저 전기줄 쓰거나. 자 나와라. 패턴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자 30초 존버 탔다 가자. 불빛 또 써주고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통 점프 튕기고 실체 오버로드로 최종대.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꺼야 돼. 야 잠깐만 나 죽어. 야 슈발 프렌즈 왜 안 꺼져. 아 잠깐만 이거 데카고대 아닌데 갑분싼데 진짜로. 불피로 한 번이라도 버틸걸. 어 피하고 야 프렌즈 왜 안 꺼져서 꺼져 이 새끼야. 아 어쩐지. 나 죽어. 태양아 가만히. 아 아파요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형님. 야 어? 왜 그래 나한테 야 새끼야. 아 X 같네 이거. 아
아니 이걸 먹겠어. 아 이거 아 프렌즈 아 이거 프렌즈 그냥 봉이 날 거. 아 이 쓰레기 스킬. 아 이거 그냥 삭제해 버려. 계속해.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아이고 아 데카이라 아씨 이거 어떻게 살아. 제발 깨자야 제발. 야 씨발. 아! 아! 와 어떻게 살았어? 와! 가자 제발 뒤져. 와! 깼다! 나이스! 루카 맞더냐! 오케이! 4트만에 깼습니다. 4트만에. 와! 데벤저 진짜 좋다 힘들다. 와! 내 하드소 인생에서 데벤저 좀 힘들었어. 아, 피세님 고생했습니다. 데벤저 하드소 클리어! 아, 마지막에 그 피격 판정 때문에 살았나봐요. 와! 토벤머리 용사가 해냈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또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우, 데벤저도 되네요. 아, 우리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득이에요, 노득. 뭐 나왔냐. 아, 앱솔루트 슈팅 보고 나왔네요. 조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우리 토벤머리 용사, 우리 피세님 아이디 하드소 솔풀까지 마치면서 녹화를 드디어 종료합니다. 안녕. 엘리시움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